됐어. 안녕하세요. 워킹 애프터 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워킹 애프터 유. 안녕하세요. Hi guys. We are Walking After You. Thank you for watching Walking After TV.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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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떤 분 오셨는지 우선 인사 먼저 한번 같이 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까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살짝 댓글이 보이는 것 같던데. 자, 미연 WVO 워하 뭐야? 우와. 뭐라 그랬니? WVO라고. OVO 워하 뭐야? 30분 후네 미연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월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비목 강일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윤님, 김지윤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홈쇼핑할 때 가장 재밌다고 해주셨던 지윤님 네. 반갑습니다. 이따가도 홈쇼핑할 거예요. 네, 맞아요. 댓글 남기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셨던 하셨는데 오늘 댓글 남겨주셨네요. 댓글 뭐라고 뭐지? 댓글? 댓글? 그 있잖아. 저 언제 했던 거. 아, 댓글! 많이 많이 아 댓글 많이 많이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 아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했어요 저희가. 네. 류정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정신 사나워. 리안 세비진. 아 이게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리안 세비진. 이걸 살짝 이렇게 접는 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리안 세비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지구를 구한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워킹 애프터이고요. 이번 수요일 방송도 신나게 저희가 문 열어보았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저희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않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Okay, please check out tap the like and subscribe button on YouTube. Okay, check please.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후원, 저희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고 재미가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더보기란에 보시면 있는 계좌로 바로 연락을 나 지금 혀가 꼬이는 것 같아. 계좌로 바로 이렇게 저희에게 후원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거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저희 머천다이즈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후원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누가 거기서 머천다이즈를 구매하시면서 메시지를 남겼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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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분 지금 들어와 계신지? 아직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와 계시나. 네. 이쪽만 더 기다렸다가 얘기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럽시다. 저희에게 좀 가끔씩 메시지를 해외에서 보내주시는 팬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른 언어인데도 가끔씩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댓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따 혹시 인사하면은 바로 딱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크리스 프랑커. 예. Yep. 아 이름 얘기한 거야? 어. 크리스 프랑커. 영국 발음. 프리스 크라운커. 미국 발음. 프리스 크라운커. 어 잘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워킹 애프터 유의 선물이 있습니다. 커피. 기억하시죠? 네. 오늘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신나게 즐겨주셨던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난리가 막강했습니다. 엄청났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커피 그리고 마무니아 리프레셔. 리프레셔, 홈 리프레셔를 차지하신 두 분 지금 혹시 오늘도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요? 지금 댓글을 읽어야 되는데 댓글이 없어요. 제이미 성우님께서 댓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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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주셨어요. 지훈님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저희 음악보다 홈쇼핑이 더 좋다는데. 어, 그렇지. 맞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했었죠. 재밌는 거 할 거라고. 네. 오늘 재밌는 걸 한 가지 준비했고 좀 헐 하는 걸 하나 또 준비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럼 그 헐 하는 거랑 재밌는 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오늘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할 얘기 있어요? 아 예. 채월리아님께서 네. 오늘 대기하면 보니 진짜 라이브 달립니까? 라고 아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진짜 라이브가 아니지만 아마 다음 주 아니면 혹은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실제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매주 수요일 기다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더 들어오시길 기다리고 약간 좀 어색함도 풀 겸 저희 라이브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EP에 수록된 코다 듣고 오실게요.
지난번 방송부터 약간 조금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 이거를. 네. 뭘 안 했어요? 뭘 맞아? 뭘 알고? 저 뭘 안 돼? 압니다! 뭘 안 돼? 뭐? 알아! 다들 저 아시나요? 아까 사실 제가 곡 나올 때 얘기해줬거든요. 자기 소개 안 했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 애프터의 혜인입니다. 기타 치고 보컬 그리고 워킹 애프터에서 프론트맨 하고 있습니다. Hi guys, it's Hein. I'm frontman of the Walking After You. Good to see you again. 안녕하세요. 워킹 애프터의 드럼을 맡고 있는 아짱이라고 합니다. 아짱님 개인 레슨도 해주시나요? 개인 레슨 원하시면 제가 직접 갈 테니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좋다. EP EP 많이 많이. 오, EP EP 많이 많이. 네, 다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워킹 애프터에서 키보드 치는 써니입니다. Hi guys, nice to meet you. 네. 안녕하세요. 워킹 애프터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한경입니다. 저희의 든든한 맏언니이시죠. 아니, 막내입니다. 맏언니가 언니가 저희 팀에 들어와서 전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언니들과 함께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언니가 키는 작지만 언니잖아요. 아니에요. 전 막내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지난 주말에 인천 락캠프를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좋아하는 락캠프. 원래 클럽들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서 좋은 점이 뭘까요? 저희가 이번 원래 공연을 끝나면은 엄청 항상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턱이 져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와서 공연도 잘 하고 관객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끝나고 밥을 먹는데 골뱅이 소면이 7인분이 있었어요. 이만한 그릇이 났어요. 이만한 그릇에. 이만한 그릇에. 그 중화 음식 중화요리 전문점 가면은 이만한 그릇에다가 약간 쟁반짜장 나오는 그런 맞아. 진짜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두 번 리필해 주셨어요. 두 번 리필해 주시고 그리고 치킨도 다리가 또 치킨도 이따만 했는데 아니야. 거기 네 개. 두 마리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 다리가 세 개였어. 그 처음에 한 마리 반이었어. 난 다리가 세 개인 걸 봤어. 거기에다가 돈가스도 맨 처음에 있었지. 돈가스. 아, 돈가스가 얘가 봤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 뭘? 제가 치킨을 다 먹고 돈가스를. 너 돈가스 먹고 싶구나. 돈가스. 아니 아니 얼마 전에 웃긴 일 있었잖아.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장을 보러 노브랜드를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냉동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니, 냉동 돈가스를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친구는 냉동 돈가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가스를 아, 엄청 그치. 좋아해. 어, 힐링푸드예요. 돈가스, 돈가스 좋아해요. 그래서 돈가스를 사려고 그거를 딱 집었는데 갑자기 얘가 언니 이게 더 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지 언니 이게 더 싸요. 어, 언니 이게 더 싸요 이러는 거. 아 손도 디테일 살려. 언니 아니, 이게 더 싸요. 모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뭔지 봤어요. 근데 그게 치킨 너겟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한경이가 돈가스 먹지 말고 오, 나는 치킨 너겟이 먹고 이거나 먹어라. 나는 아 이게 더 싸니까 얘가 돈 아끼려고 일부러 싼 거 먹으라고. 아. 같은 냉동 식품이니까. 아니 얘가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그거를 들고 꺼냈을지 상상이 가는데.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 그래 알겠어 이러면서 저는 그 치킨 너겟을 샀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자기 전에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얘가 내일 낮에 돈가스를 먹자는 거예요. 언니 너무 신나요 이러면서 말 실수한 줄 알았대잖아요. 어, 나는 아 쟤는 치킨 너겟을 돈가스로 잘못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계속 돈가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빡 쳐가지고 야 돈가스가 어딨어? 치킨 너겟이거든? 속상한 표출. 그때서야 터진 거지 갑자기. 계속 난 돈가스 먹고 싶었는데 치킨 너겟 사라 그래놓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동생이 먹고 싶은 줄 알고 얘는 또 이게 언니니까. 그럼. 또 막, 그래. 그걸 붙여서 말하면 왠지 쪼잔해 보일 것 같고. 막 그렇다고 막 야 너 이거 갖다 놓고 와. 나 이거 먹을 거야 하긴 약간 좀 얘가 너무 단호하게 언니 이게 더 싸요. 언니 이게 더 싸요. 응. 이래서니까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그때 상처를 받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밤에 한겸이가 계속 밤에 언니 내일 돈가스 먹을 생각이 너무 신나요 이러는데 얘는 짜증이 난 거죠. 그때 돈가스가 어디 있는지 그래. 혹시 얘 지금 기만하고 있나 아니면 얘 갖고 놀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그때 한마디를 딱 뺏겠대요. 그렇지. 어. 돈가스가 어딨어? 얘가 갑자기 네? 뭐요? 이러길래 치킨 너겟이라니까? 이랬더니 얘가 언니 몰랐어요! 그래서 방을 막 굴러다니는 거야. 방을 맞아 맞아 방을 막 굴러다녀. 한겸이는 숫자만 보고 글자는 안 본 거예요. 맞아요. 숫자만 보고 글자는 안 보고 숫자만 보고 이게 더 싸니까 심지어 코너도 다른 곳에 있었대요. 맞아 돈가스는 여기 있었고 치킨 너겟은 여기 있었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얘가 그걸 어떻게 참 신기하네. 너. 그림이 똑같이 생겼어. 사진 하나도 안 똑같았어. 야 어떻게 야, 치킨 너겟이랑 돈가스 다시 똑같아. 아 다음 주에 다시 가봐. 다음 주에 언니랑 가서, 같이 가요. 어 가서 사진을 봐봐. 내가 두 개 다 같이 놓고 보여줄게. 그럼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봐봐 먹는 얘기하니 갑자기 이렇게 세버린다니까. 여튼 그래서 아, 저희는 그래서 인천 락캠프 그 치킨도 두 번이나 주셨고 맞아, 그리고 맞아요. 그거 외에도 뭐 과자 같은 거 주전부리들 있잖아요. 그것도 주전부리도 커요. 4인분별로 4인분 종류별로 2만원 그리고 소주를 2만원 걸 갖다 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2만원 솔슬루트 소주카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저희 굉장히 맛있는 음식 진짜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집밥 먹는 느낌으로 항상 진짜 맛있게 먹고 맞아 원래 클럽마다 좋은 그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거기 가면 약간 왠지 집에 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침부터 항상 음식을 하신대요. 저희 주시려고 맛있는 맞아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힐링하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얼룩말 기사님? 네. 얼룩말 기사님이 공연 보고 아직도 목이 쉬어있다 그러는데 인천 락캠프 공연을 혹시 보고 오신 건가? 아, 그때 오신 건가? 왜냐면 그때 이렇게 인천에서 공연을 하면은 요번에 되게 약간 좀 각지에서 좀 모여주셔가지고 약간 저희가 신기했었거든요. 댓글 읽은 김에 진케이님 살짝 지각 미안해요. 일주일이 길군요. 야 이거 네가 댓글 쓴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 이거 아짱말 아니 진케이님 아짱말투랑 똑같은 거 같아요. 길군요. 그 다음에 지성민님 2일 러쉬 갑니다요. 와! 러쉬 재밌죠. 최고 최고 러쉬 최고. 2일날 러쉬 오시면은 저희랑 같이 짠 한번 합시다. 저희랑 짠 한번 하시죠. 아 드디어 크리스 프라운 커프. Yeah, friend. 아 이 친구가 그때 저희한테 후원을 하면서 메시지를 하나 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Can I read your letter? 읽을게요 그냥. 네. 백혜인 is 진짜 백혜인이라고 보냈어요. 백혜인 is the coolest frontman in Korea. Sunny, the best keyboard player in the world. 잠깐만. In the world. 여기 적혀 있어. Spoken like 한겸. 한겸처럼.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아짱 is a true inspiration and command the drums so well. And 한겸 amazing. Amazing bassist and awesome stage presence. I can go on forever about how cute. Thank you for providing us entertainment while we are stuck inside. Please keep doing what you do. I promise to always follow. Thank you so much. See you, Prankov. Chris Prankov. Friends call me Prank. 네. 네. 크리스 프라운 코프는 네. 친구들이 자기를 프라운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프라운이라고 부르는 내가 많이 거고? 노력해야 되겠다. 프라운. 나는 한국에서인데 여기는 세계적인 사람들이니까 인더 월드 나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헤인이는 쿨한 프론트맨이고 키보드 써니는 인더 월드에서 베스트 키보디스트고 아짱은 진짜 영감이 넘치고 뭐 약간 액팅하다 뭐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완전 직역은 못하겠어 나도. 드럼을 정말 잘 친대. Amazing bassist. 잠시만 그런 내용이 있었어? 드럼 so well. 잘. 드럼 잘. 드럼 so well. 드럼 잘. 드럼 잘. 드럼 so well. 어메이징한 베이시스트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프리센스 하대. 프리센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우리를 좋아할 거고. 네. 너네는 계속 너네의 길을 가라. 나는 약속할게 너네 항상 따라가겠다. 이름 뭐라고? 프롬? 크리스 프라운커프. 아니 call me 프롬? 프라운. 오케이 프라운. Thank you for your messag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다음에 빅초이 밴드님. 초이 밴드님께서 하이 워킹이라고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맞네. 얼룩말 기사님이 우리 인천 공연을 보러 오신 거네. 재밌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해요. 미안 세비디님께서 털 저도 러시 가서 한잔 하고 싶네요. 유유. 같이 가요. 강릉으로. 네. 강릉에 거기가 또 약간 분위기가 또 약간 남달라가지고 언니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런 곳입니다. 맞아, 맞아. 네. 류정현님께서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나요? 라고 저희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저희가 2주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구를 응원차 한번 가려고 계속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클럽에도 이제 연락을 해보고 주위에 이제 대구에서 밴드 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맞아요. 지금 대구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면서 저희가 가도 괜찮겠냐라는 식으로 계속 저희는 가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구 쪽에서 어떤 분들은 아 지금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저희는 가면 그만이지만
또 갔다 와서 저희가 다른 공연을 돌아다녔을 때 혹시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대구 응원하러 꼭 가겠습니다. 네, 예. 공지 올리겠습니다. 네, 공지 꼭 봐주시고 네. 박준성님께서 안녕 지훈이 안녕이라고 지훈이 안녕이라고 머리 말고 머리 말고 다들 머리 말고 다들 대화를 했고 아니 동명 앞쪽 봐 다 여기만 보고 있어. 그래. 나 방금까지 아팠었어. 아니야 나 언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언니 계속 여기만 보고 있었어. 그래 앞에 봐. 앞에 좀 봐. 자 황금복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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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다들 지금 엄청 사이좋게 아 잠깐! 뭐야? 아 핫! 초미와! 핫! 지금 이 시간은 뭘 할 시간? 아! 나도 이거 써니 타임! It's adversity time! 뭐요? 지윤님이 좋아하는 홈쇼핑 타임! 다라다다다 두두 두두 다라다라다다 두두두 자 아 it's advertisement time 광고 시간이야. 아하. 네 오늘의 왜 광고는 왜 이렇게 목걸이 입고 자꾸 잠깐만. 자 오늘의 광고는 무늬 스튜디오의 차크라 아로마 로론과 차크마 차크마 차크 차크라 차크라 아로마 릴렉싱 패치 차 아니 샤크라 말고 차크라가라가 샤카차 샤카차 엄청 좋아해. 근데 차크라 다들 아시죠? 몸에 흐르는 기운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차크라 아로마 릴렉싱 패치를 보내주셨는데 패치 패치 근데 원래 저희가 오늘 홍보할 거는 이 로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패치는 여기서 오, 같이 써보라고 보내주신 분이셨거든요. 우선 그럼 로론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오일이 제가 들었을 때는 순수한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오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쵸? 네. 그쵸? 네네. 아 왜 이래? 선물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왜 그래? 좀. 예뻐. 말을 다 해. 아 예쁘다. 말을 해.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차크마 차크 나 세 가지 내가 차크라 아로마 로로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순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100%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게 비정제 오일은 미네랄, 지방산, 인지질, 당류, 단백질 등 식물의 각종 영양 성분의 장점과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오일이에요. 아, 이거는 40년 역사의 최상급 퀄리티의 아로마 오일을 자랑하는 영국 ON3 The Oil Family의 오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골든 호바 오일과 천연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서 풍부한 보습력과 끈적임도 없어요. 끈적임 없어요? 끈적임 없어요. 끈적임이 아 모를 정도로 많이 발라버렸어요. 끈적임이 뭐죠? 근데 이게 산뜻한 발림성이 있고 심신 이게 아로마가 원래 심신 안정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거 보니까 잘 때도 아로마 오일을 활용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요즘 마스크 같은 거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요즘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약간 좀 릴렉싱하게끔 좀 진정되게끔 평온하게끔 이렇게 향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겸이도 가습기에다가 아로마 오일 같은 거 한방울로 해서 하고 써니 언니 죽으려고 그랬죠. 냄새 나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거에 좀 중독돼가지고 언니야 나중에 내가 하고 났어요. 확실히 아로마가 편안한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여기 보통 나가실 때 요즘 마스크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여기 안쪽에다가 이 끝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이게 뭐 원래 마스크 처음 쓰면 냄새 조금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산뜻하게 아로마 향을 맡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제가 바르는 데를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랬을 때 이게 로론이잖아요. 자 지금 스트레스 받는 사람 저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러고 발라봐도 돼? 자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관자놀이 있잖아요. 1717 1772님 안녕하세요. 야 너도 여기 계속 보지 마. 야 난 이렇게 자꾸 보여.
보이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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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 저 사람도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언니 저 근데 희양하고 싶었는데. 아 미안해. 그럼 이거 딴 데다 말할게. 네. 일단 하고 스트레스 때는 네, 여기에 바르고. 이게 취향이 아니야? 주무실 때는 여기 베개 여기 양끝 아래쪽과 여기 명치부터 여기 윗 여기 최일대 누르는데 여기까지서 길게 쭉 발라주고 주무시면 여기 냄새가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고 그리고 뭉친 근육에는 여기 뒤에 뒤쪽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여성분들 그날에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럴 때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아랫배. 동그랗게 발라주셔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거 두 개를 이제 받았는데 저희가 차크라 아로마 로론투 리프레쉬 오렌지 향 나는 이게 오렌지지? 네 맞아요. 네, 이게 오렌지 향 나는 건데 이게 상쾌하지 해지는 거. 피로한 정신을 상쾌하고 맑게 해주는 효과를 일곱 가지 향이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곱 가지 향이 있어요. 저희가 받은 게 이제 오렌지와 유칼립투스. 아, 이 유칼립투스 네, 향인데 유칼립투스 향이 굉장히 묘해요. 그 시중에서 파는 유칼립투스 향이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약간 조금 그 자연의 향이 조금 와요. 숲 내음. 아니 숲 내음 맞는데 이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좀 진짜 자연의 향이 나요. 호불호는 있을 향인 것 같아요. 아,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 네. 아, 그 왜냐하면은 피중에 파는 그 희석된 파는 거는 희석된 게 아니라 무슨 향이 좀 첨가돼서 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거 아니라 진짜 천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천연 재료를 쓴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제이미송님께서 바르면 화해지나요? 아, 화해지진 않아요. 그냥 그냥 아 발렸다 네, 이런 그냥 느낌? 별 느낌은 없는데 패치. 네, 패치는 패치를 제가 이건 원래 광고 품목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사용해 보시라고 보내줬는데 제가 이 활기 차크라 아로마 릴렉싱 패치에 활기 저 이게 오렌지 향 레몬 향 나는 레몬 향 네. 레몬 향 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아까 오기 한 시간 전부터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양쪽에 붙이고 왔어요. 근데 온열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붙이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목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향이 살짝 딱 이렇게 막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딱 조금 약간 향이 난다 진짜 살짝 난다 하다가 엄청 뜨거워져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하시거나 하실 때 여기 붙여놓고 일하고 아니면 주무실 때 조금 릴렉싱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고 주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이거 하나 안 뜯은 거잖아. 네.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한테 이거를 드릴까? 좋아요. 이거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써보라고 주신 거라면.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드리는 걸로. 어차피 우리는 이거 쓰고 있으니까 이 안에 내용물이 36배치인가? 들어있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 처음에 약간 조금 약간 상큼한 디자인이겠다 했는데 약간 구수해요. 디자인이 구수해요 살짝. 이게 여기 종류마다 뒤에 무늬가 다르다고 했었어요. 이게 상징하는 무늬가 다르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일랑일랑 패치는 여러분들 일랑일랑이라고 아시나요? 예전부터 향수의 재료로 많이 쓰였던 건데 약간 사랑을 만들어주는 약간 로맨스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향이라고 해요. 일랑일랑 패치. 사실 나도 이 향을 제대로 맡아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이게 계속 어디서든 막 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일랑일랑 향이. 그래서 오늘 댓글 재밌게 달아주시는 분들께 이거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하나씩 잘라가지고 여기 여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보기 란에 보시면은 이거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써니가 말한 것보다 좀 더 네. 디테일하고 또박또박한 정보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더보기 란에서 확인해주세요. 더보기 란에 후원칸 있는 거 잊지 말라고. 뭐야 이게? 잘 보인다 근데. 이게 까만 데 있어야 더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같아. 야 잠깐만 들어봐. 근데 그래요 잘 보이네요. 그런 네, 잘 보이네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검색 꼭 한번 해주세요. 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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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은 광고가 두 개예요. 야. 광고가 두 개인데 왜 두 개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깜짝 놀라실 지윤님이 좋아하셔서 저희가 이것도 좋아할까 싶어 두 개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가장 멋있게 차려입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나요? 일어나봐. 아짱이 오늘 꽁꽁 싸매고 아이고. 오늘 아짱이 완전 꽁꽁 싸매고 왔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말해도 될까? 그럼요. 아짱이 여러분들 드디어 첫 타투를 했습니다. 타투! 타투를 했어요, 타투. 근데 일단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비디오를? 아, 비디오를 먼저 한번 보고 아니,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 어떻게 할까? 먼저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거 먼저 내리죠. 아, 네, 이거 먼저 내릴까요? 이거 먼저 내리죠. 제가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게 정신을 쏙 빼놨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들 아짱이 타투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타투에 관련돼서 협찬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지금 이 채팅방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리안 세비지, 리안 타투, 리안 언니를 찾아가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브이로그식으로 남겨봤습니다. 그 전에 일단 아짱이 일단 타투는 완성된 상태인데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댓글 한번 보고 먼저 보여드리든가 할 텐데 네. 다들 보고 싶으시겠지? 그런 것 같아. 그럼요. 자, 한번 살짝 야, 이거 벗어야 돼. 멋져요. 오빠 멋져요. 자 육체미 3종 포즈 해주세요. 어, 잠시만 멋있게 보여주세요. 어? 1, 2, 3 한 번 더. 하 목소리 나는데 계속 하나 둘 셋 하 오빠 멋져요. 언니 멋져. 네 여러분들 일단 놀란 가슴 진정시키시고 아마 놀라셨을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정시키시고 저희가 아짱이 먼저 상담을 받고 아 멤버들이 먼저 상담을 받고 아짱이 먼저 타투를 했는데 오늘은 그 상담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저희 이거 안녕. 지금은 생애 첫 타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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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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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지금 타투를 아니 타투 상담을 그쵸?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겸이는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겸이는 이미 팔에 타투가 있어서 좀 더 예쁜 걸로 하고 싶다고. 아짱은 첫 생애 첫 타투인데. 보안이 예쁜 게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안 할 생각인데 마음은 굉장히 할 것처럼 설렙니다. 써니 언니랑 혜인이는? 저는요. 생애 첫 타투는 아니고 두 번째 타투인데 첫 번째로 어디 했냐면은 네. 물어봐. 어디 했어요? 눈썹을 했고 근데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한 고민 중입니다. 오늘 따라온 걸로. 써니 언니는? 나 할 거예요. 할 거래요. 네. 써니 언니 할 그 거래요. 종달새 할 거야. 종달새. 아니야. 일단 사진 첨부해줘. 종달새. 여기 들어간다. 뱁새. 뱁새. 아주 귀여운 뱁새 친구. 자, 이제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한번 가 봅시다. 이리고 찾았다. 2층. 여기가 아닌가? 2층이라 했어요? 어,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거 이렇게 맞아 봤잖아. 그러니까 주사를 계속 맞는 거잖아. 이걸로 이제 주사를 계속 맞는 계속 맞는 거잖아. 다른 게 주사는 되게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육 이렇게 근육까지 다 이렇게 깊이 막 이만큼씩 막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는 1mm지만 이제 피부 네. 계속 따끔따끔을 따끔따끔 가려운 정도? 아 진짜? 아, 조금 네. 제가 그 종아리가 컴플렉스여서 이제 좀 크게 해서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만다라랑 그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이 친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 그냥 이쪽에다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다들 크게는 안 할 건데. 이렇게 있고 뭐가 있고 뭐 약간 이런 느낌. 진털한 게. 아니면 꽃을 좋아하시면. 이거를 가리는 거 하나를 할 건데 어제 저는 이쪽도 드럼 칠 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네 이쪽이 보이는 게 이쪽 팔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밑에서 그냥 좀 근데 저거 예쁜 것 같아요. 저 장이 일제가 이게야? 사이즈가 사이즈가 사이즈까지 완벽한걸?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다는 얘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원래 몸에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한보다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오게 여기도 약간 보이고 오, 너무 예쁜 것 같아. 홀리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언니 찍어도 될 것 같아. 언니? 위에서 이렇게 찍어드려야지. 우리의 첫 타투를 책임져 주실 멋진 언니. 리안 언니. 멋진 타투 기대해 주시죠. 네, 오늘 영상 보셨나요? 재밌게?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설레고 네, 맞아요. 맞아, 엄청 길었어. 아연이 그날 막 계속 상담받은 설레가지고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광대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나 며칠 후면 뭐 타투하러 간다 3일 전부터 계속 언니가 하루하루 세면서 기대하고 있었어. 이제 한 밤만 더 자면 돼. 나 오늘 좀 빨리 잘게 이러면서. 나 오늘 그냥 먼저 올라가서 자면 안 돼. 아니 어차피 야 밤에 하는데. 맞아, 이게 지금 오늘은 이 과정. 과정 중에서 이 상담만 있는 거지만 네. 이제 다음 방송 때는 저희가 앗짱이 타투를 하고 어떻게 리안 언니와 7시간을 보냈는지. 7시간 맞나요? 네. 7시간 거의 저희가 아침에 해장국 같이 먹고 헤어졌으니까 아침까지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오른팔 왼팔 같이 타투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리안 언니의 그 꼼꼼한 그리고 그 실력 네. 네, 실력을 한번 보시고 보셨는데 여러분 정말 나도 이분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런 꼼꼼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에 가시면은 언니의 연락처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다 있으니까 꼭 거기로 연락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인스타에도 언니가 직접 그린 도안들이나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짱일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야. 뭐 하고 싶으면 네 하고 싶으면 맞아요. 하기 싫거나 무서울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나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리안 언니가 맞아, 해주실 맞아. 테니까 근데 언니는 또 심지어 올 카인드 장르에 구애 안 받으시고 네.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언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셔도 이렇게 언니가 딱 맞춰서 맞춤으로 이렇게 좀
딱 맞춤으로 대화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드론 언니 경력이도 되게 오래되셔가지고 또 진짜 잘하시거든요. 드론 언니 10년, 올해로 10년 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맞아, 어, 네. 네, 아, 한경 우리가? 아, 맞아, 너 있었지. 네, 저 있습니다, 이렇게. 야, 정말 안 보이는 데만 다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아니,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보일 것 같아. 아, 어. 저 안 보여. 아니, 나 네 머리를 대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머리를 그러면 같이 함께. 보이시나요? 아니, 바꿔야 돼. 야, 바꿔야 돼. 어, 됐다! 됐다! 어, 네. 이 지구가 있죠, 지구가. 네. 근데 타투할 때 둘 다 안 아팠나요? 저는 안 아팠어요. 네, 아 저는 아프지는 않았어요. 얘는 잣대요. 잣대요. 맞아요. 얘는 잣대요. 저 눈 감았다 뜨니까 좀. 네, 그쵸. 제이미 송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깜찍 겸댕뽀짝한 상어 타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디콩님께서 타투도 중독이라던데 아짱님 조만간 타투하러 또 가실 듯. 왠지 그럴 것 같아. 아니 안 그래도 해보더라고. 이거 하고 나니까 뭔가 여기가 갑자기 얘가 또 팔을 걷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허전한 거야. 어. 여기가 여기 반팔 라인 딱 보일 때 여기 뭔가 보여보고 싶다. 뒤에가 반, 뒤에가 예뻤어. 여기가 어, 물방울이냐? 근데 물방울 아니 장미예요. 장미. 물방울? 장미. 응. 가까이 가서. 근데 아연이가 완전 색상을 뒤집어 버렸죠. 이게 청록색 장미인데요. 청록색 장미는 천상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 뭐 제가 좀비 요즘 워킹 데드 좀 빠져 있긴 한데 워킹 데드 때문에 좀비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건도 아니고 그냥 이 색이 어. 좋았대요. 어, 그냥 이 색이 저 제 피부랑 가장 잘 맞다는 걸 리안 언니가 이 색깔 바뀌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보여줘가지고 제가 이 색이 제일 예뻤죠. 그 원래는 파란색, 빨간, 뭐 청록색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을 때. 어, 나는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란색이 오히려 저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딱 꽂혀가지고 이걸로 했었죠. 잎사귀는 검은색.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잎결도 있는데 정말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연을 보러 오시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하는 유튜브 스트림에서 또 이 브이로그의 2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눈꽃이에요. 눈꽃. 눈꽃. 눈꽃과 장미 지금 되게 잘 보인다. 저희가. 이거는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눈꽃은 왜 했다고 했죠? 아 여기에 제가 어릴 때 흉터가 생겼었는데 이 흉터 왜 생겼는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어, 제가 친구 여러분들 달고나 아시나요? 이렇게 설탕을 국자에 녹여가지고 지금도 있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가끔씩 있어요. 아, 어쩌다 가끔씩. 가끔씩. 네, 초등학교 때 소다 살짝 넣어서 이렇게 틀에다가 제가 부어서 하는 어린이용 이렇게 뽑기처럼 이렇게 사장님이 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말고 직접 셀프로 하는 거. 어, 포켓몬스터가 있었거든. 포켓몬스터가 아, 파이리. 어, 그래갖고 피카츄에다가 이렇게 붓고 친구가 이렇게 부어서 국자를 들었는데. 그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려서 제 팔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관리를 어릴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여가지고 관리를 못해서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살이 이상하게 뒤집어졌었어요. 이게 계속 저는 얘랑 오래 봤잖아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이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이거 뭐 어쩌다 생긴 거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달고나 떨어졌는데 이게 살이 그때 약간 조금 너무 짓물러가지고 살이 아예 죽어버린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번 기회에 얘가 좀 이거 커버업으로 해보고 싶다 이래서 좀 저희가 진짜 기똥찬 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여기 별 해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생각했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거 눈송이 하면 이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눈송이 눈꽃이래요. 아 눈송이 눈꽃이래요. 귀여워. 켈로이드성 흉터였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온. 이게 흔히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담배빵. 네? 어, 너무 직설적이라고 하는데. 어, 너무 직설적이었어? 네, 괜찮아. 아니야. 담배빵 같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오해 소지가 어,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이거를 가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커버 타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흉터가 있거나 가리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타투를 올려서 하는 걸 커버 타투라고 하는데 이렇게 커버 타투를 하게 되었고 이쪽은 드럼 칠 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 이 얘기 진짜 꼭 하고 싶었어. 뭐. 이게 사실 그 아직 첫 번째긴 하지만 저희가 한 2, 3주, 4주 여러분들과 이렇게 짧게 짧게 타투 얘기를 할 건데 그 이게 타투를 협찬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저희가 굉장히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예쁜 타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아, 감사하다는 말을 리안 언니한테 꼭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제 이거 저희 방송을 보시고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께 조금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럼 언니가 말씀하신 데 들어야죠. 아니요. 막내입니다. 언니가 말씀하신 데 어디 뭐. 막내입니다. 네, 이게 요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체나 그림들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또 뭐 감성 타투 뭐 이렇게 해서 섬세하고 작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언니는 이제 뉴스쿨, 올드스쿨 같이 그렇게 와일드하고 멋있는 것도 하실 수 있으면서 감성 타투처럼 네, 섬세하고 작은 것도 다 잘하고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에서는 걱정 없이 이제 내가 조금 관심이 있고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언니한테 주시면은 아마 언니가 편하게 상담을 많이 잘 해주실 것 같다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언니한테 직접 연락을 못 하시겠으면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언니가 네. 보고 언니가 보고 있어요. 언니가 보고 있어요. 댓글 남겨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다음 타자는 한겸이가 될 것 같은데 그 한겸이의 타투 이야기는 또 그때 가서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타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하고, 네. 자, 준비하러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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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겸이 이렇게 돌아서 오세요. 네. 네. 아니, 바보야!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가 조금 부족해요. 카메라를 뒤로 돌아서 오라면 바보야!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카메라 감독님! 아직 돌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현매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와. 여러분들! 우리 써니와 혜인이의 어쿠스틱 곡을 하나 감미로운 어쿠스틱 곡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워킹 애프터의 써니 그리고 혜인 듣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괜한 고생을 했네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번에 준비한 라이브 곡은 싱크인데요. 이 노래를 첫 번째 약간 조금 많은 실수가 있었던 그 라이브 스트림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에서 했다가 좀 제가 들어도 못 듣겠다 싶었던 노래 중에 하나였거든요. 원래 그날 레설구 그리고 싱크 이 두 곡을 했었는데 그 두 개 다 약간 조금 너무 소리가 안 좋게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수준이어서 근데 레설구는 저번 했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싱크 정말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까 써니랑 피아노 학원 가서 같이 연습했거든요. 맞아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까맣게 타버린 건 분명한데 난 그것밖에 모르겠어 우리 마음 아픈 얘기는 말자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밑을 까맣고 텅 빈 침대에 누워서 나 혼자 자꾸 물었지 이제 끝인 건지 널 생각했어 쉽게 잠을 잘 수도 없는 이 밤에 그게 아니면 그럴듯한 하루는 내게 없으니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까맣게 타버린 건 분명한데 난 그것밖에 모르겠어 부디 마음 아픈 얘기는 말자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지지 않는 맘 불이 꺼지지 않는 밤 보낼게 좁혀지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돌아왔고요. 안 추워요? 좋아요. 좋았습니까? 네. 아! 아, 진짜 아픈. 이건 진짜 아픔입니다. 자, 지금 댓글이 또 댓글이 또 난 이제 방송 끝나면 죽었다. 큰일 났다. 아, 댓글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아, 진케이님께서 싱크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황금복님께서 헐 싱크. 너무 좋아요. 헐 싱크.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너무 좋아요. 류정현님께서 락앤롤 하트하트. 예. Yeah. 그 다음에 3TREY8987님께서 하트 네. 하트 락앤롤. 뭘까요 저게? 네? 데이빗보이 이모티콘 같아요. 네, 류정현님 옆에 앗장 귀신 있어. 아니 아까 이게 아, 카메라를 돌렸는데 거울이 거의 비치더라고. 아 진짜 저게 너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너 나와. 아니 누가 캡처 좀 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미안 세비지님께서 크 목소리 유유 고양이가 지구를 구한다님께서 고막 테러 마와 맞아요 혜인님 말이야 봐봐 정현님이 그러잖아 아장님 고개만 혜인님 쪽으로 돌리시면 공포영화예요 내가 옆으로 돌려봐 이렇게 하다가 아 아니야 감정 깰 것 같아 싶어가지고 왜 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거야? 어, 이렇게. 아, 그래서 아니 왠지 얘가 굳어 있더라고 계속 옆에서. 네, 그랬어. 어, 너무 굳어 있어서 나 뭔 일인가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구만. 그렇군. 자, 다들 박준성님, 그 다음에 네. 크리스 프라운, 프라운, 그 다음에 고양이가 지구로 가면 해서 다들 박수를 마구마구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댓글 많이 많이 코멘 코멘 많이 많이 플리즈 플리즈 플리 플리 아 플리 플리즈 플리즈 방금 뭐라고 한 거야? 플리 플리 또 써니 언니 뾰룩 뾰룩 자 또 저희가 네 엄청나게 준비한 게 또 있죠. 자 여러분들 아까 헉 할 만한 건 악장의 타투 보셨죠? 이번에 진짜 저희가 재밌는 거 준비했어요.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의 고막을 제대로 테러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고요 속의 외침을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박수! 저희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엄청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희가 그랬다시피 저희 라이브 영상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쿠스틱 공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일상 나누는 거 좋은데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생각한 게 저번 심리 테스트도 있었고 이번에 고요 속의 외침 저희끼리 집에서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아주 골 때려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됩니다. 제가 이거 주식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룰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 그렇지. 룰을 모르시는 분이 네. 있을까요? 네. 고요 속의 외침은 예전에 가족오락관에서 진행했던 프로인데 이렇게 다들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대화를 대사를 전달하는 거죠. 맞죠? 그 지문을 전달하는 건데 네. 예, 여러분들 저희 이거 집에서 해봤는데 저희 그 보다가 울었습니다. 너무 웃겨서 진짜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하는 사람도 웃겨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린 그 스투필러브로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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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가가의 스투필러브가 이거 이 게임하기에는 짱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최고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신나요. 자 우선 게임에서 자막 올렸습니까? 네. 자막 올렸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가위바위보에서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걸까? 진 사람이 먼저?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먼저? 그럼 진 사람이 네. 지명을 합시다. 누가 오케이. 나에게 설명을 해줄지.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오 나이스. 어, 가위바위보! 네. 안 된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아오. 오. 오. 저는 그럼 맞추시는 거죠? 네, 제가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는 저는 아니 써니 언니는 나한테 화를 못 내니까 저는 아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짱이 저에게 설명해 주고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가면 네. 왜냐면 보이거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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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보입니다. 맞네. 거울에 거울로 보네요. 보여. 아까 아짱도 보였는데. 네. 참 너랑 나랑 참 이거 어떡하냐? 가시죠. 자, 일로 그냥 카메라 앞을 가로질러서 가면 됩니까? 안 되는데 가시죠. 자, 그러면 네. 안 된다고 카메라 앞을 가로지르면 sorry. 나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어젯밤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당 두 장. 저희가 영어 그리고 한국어. 저희가 남들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비밀이에요. 자, 우선은 자, 어디가 오른쪽이냐? 이거 줄 있는 데가 왼쪽. 왼쪽이야? 황겸이 언니 머리 정말 작으시네요. 자, 여러분도 노래를 제가, 같이 들으면서 자, 한번 이거 해봐요. 왜 안 눌러나? 그거 김지금님께서 응. 인천 락캠프에서 보고 팬 됐어요라고 하셨어요. 자, 한 명은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저기서 네. 한겸이가 여기 위에 뒤에서 네. 이걸 들고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네. 제가 뽑겠습니다. 한겸이가 아 써니가 한 한국어. 한국어. 써니가 한국어. 일단 자, 저기 앞에 보여주세요. 네. 자, 앞에 보여주세요. 아, 앞에. 아 나는 봐도 되잖아.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소리를 조금 지를 수도 있으니까 볼륨을 네. 살짝 지금 고막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볼륨을 끄고 같이 맞추셔도 됩니다. 네. 자, 자 문제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노래도 스타트합니다. 노래도 스타트합니다. 네, 갑니다. 밥은 바보. 밥은 팝핀. 밥은 팝핀. 아니
바분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뒤에 나올 말이? 바분 먹고 다니냐? 이거는 당연히 창의력 부족이야. 아,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자 그러면 나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한겸이 너 하나 더 하고 아, 네. 아니야 네 제가 아니야 네 한겸이 네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이게 이것이 보컬의 센스.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혜인이 언니를 바로 지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아 그럼 아 그래? 네가 절로 가. 아, 네. 아니야. 죄송해요. 저희도 이거 처음이라 가지고 여기서 네. 하는 거는. 자, 네. 우리 한겸이가 하나 골라요. 네. 그러면 제가 낸 거 말고는 뽑으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그래 재밌으신가요 이거? 아니 네가 재미없게 했어. 아니 네가 재미없게 아니 아니야 이걸 잘못했어. 저는 아짱 언니 영어를 뽑았습니다. 자신 있어? 저 in the world. 문제 누가 냈냐고요? 문제 써니가 냈어요. 첫 번째 자 손등을 아, 벌서래요. 노래 스타트 할게요. 노래 먼저 스타트. 오. 안 보여. 안 보여. 어 방금 살짝 안 보여.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내가 내 앰플을 써. 들고 있어. Anyone. Any in the world. Anyone in the world. 막아. What 들어도 모르게 지금 저 까시는 거죠 정현님. 발음 구리다. 자 한겸이도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 할 때 이거 맞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원래 손 동작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손 안 손 뒷짐 해야 돼 둘 다. 아니 이걸 맞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귀를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 그럼 한겸이도 무사히 했고. 어 생각보다 이거 좀 노잼인데 큰일 났다. 그러게. 제 노잼의 불씨를 살려줄. 써니. 네. 써니 선택하시죠 문제 내줄 사람. 문제 내줄 사람 선택하시죠. 아,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 같이 하자, 한겸아. 네. 죄송해요, 한 번만 지나갈게요. 아! 오, 한겸 언니 화냈잖아. 한겸 언니. 죄송합니다. 엄청 무섭잖아요. 아, 여기 의자가 되게 높군요. 자, 하나 골라주시고요. 제가 골라요? 네. 큰일 났네. 아니야, 난 영어 안 해. 어, 뭐 아파? 진짜? 어, 제가 낸 문제를 도와주셔야 네. 돼요. 네. 음악 소리가 저기까지 들린대요. 누가 한 게 뭐예요? 한겸이가 낸 한국어 문제예요. 그리고 좀 일자로 언제 보시면 안 돼요. 아, 꽉 막아, 꽉. 어, 아예 안 들려 지금. 잠깐만요,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안 보인다고요. 잠깐만, 나 거기서 가만 좀 있어봐. 자, 아. 오케이. 너도 막고 해. 너 귀에 들고. 어, 목소리. 할게요. 어, 한다고. 어, 이제 해요. 잠깐만 어 상 다
얘기해봐. 네? 그 뒤에까지 얘기해봐. 내 네? 뒤에까지 얘기해봐. 큰 소리로 얘기해보라고요? 뒤에까지. 4! 자. 아. 해봐, 해. 해요? 아니. 나 무슨 말만. 해. 쌍단단당 선생님. 뭐? 단단단단단단. 뭐 덤덤덤덤덤 이런 거야? 잠깐만. 아니 본인이 발음도 못합니다. 쌍단단당 선생님. 뭐지? 입이 막 덤덤덤덤덤덤. 네? 뭐? 한번 뭐? 쌍단단당 선생님. 너 그대로 한 번만 저기다 해봐. 다들 소리 끄고 해보세요. 쌍단단당 선생님. 아니 사람들은 이미 알겠어요? 상관이야. 모르겠잖아. 이미 다 들었잖아. 쌍단단당 선생님. 당당당당당. 자 여러분 1분. 1분. 나 진짜 모르겠네. 1분. 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어. 1분씩 할게요. 3! 아! 3! 아! 3! 아! 3! 아! 다시! 낙지? 다시! 낙지? 다시! 힘내요. 다시! 어! 3! 나! 3! 당! 당! 암! 섬! 생! 엠! 님! 이거 BGM 재밌는 거 깔면 좋겠다. 다시 상아담답답당끝끝끝끝끝 여러분들 자 정답을 뭐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정답은 상담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야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난리 났어요. 이거 어떻게 맞추니까 아, 봤어요? 아까 입모양? 입모양 봤어요? 언니 상담담담담담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아니 한겸이 언니 입모양은 누가 봐도 상담담당 선생님이었어요. 아 진짜? 언니 어떻게 보셨어요? 다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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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뽑아주세요. 네. 제가 맞추는 건가요? 어, 네가 네가 맞춰야지. 내가 좀 쉬어라가요. 바보입니까? 휴먼. 바보입니까? 야, 출제자나 푸는 사람이나 통체적 난국인. 출제자도 잘했습니다. 아, 나 써니 영어. 왜 내 거 아무도 안 뽑아줘? 네 게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어디 있어요? 내 거 왜 안 뽑아줘? 나 혜인이 영어. 그래? 내 영어? 어. 네. 누가 문제 내줘? 어... 저? 저? 어... 써니 언니가 내줘. 써니 언니. 내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이니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이쪽으로 지나갈게요,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어폰 볼륨은 항상 적당히 지켜주세요. 네. 노래 스타트! 문제를 문제 여기 있어. 나 보여줘?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아, 일단 나도 나 보여줘야지. 아, 언니 먼저? 내가 보자. 뭐 하실래? 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거 아쉽다. 앞에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잠깐 앞에 보이는 천천히 Get down, get down, 아, look at me.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look at me now. One of our love. 다시. Hey, hey, hey. 앞에서 말해도 안 들릴 거야. 내가 얘기할게. 헤이 삼성 스마트 에어컨입니다. 한다. 네. 자, 여러분들 갑니다. 준비 시작. 삼성 삼청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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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스마키 스마디 네? 스마트 스파시 스마트 스파시 스마트 스파시 이마 이시바 네? 욕해? 스마트 스파시 스바키 스마트 왜 자꾸 스파이 스마트 다시 와 있어 모르겠어 다시 어 삼성 삼성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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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성 스파시 에어컨. 맞아? 아, 맞아? 뭐가 맞아? 맨날 맞대. 맞아 봐. 아니 이번에 우리 맨날 맞대요. 삼성 스마트. 와 진짜 말해. 댓글에 그게 있어서 여고 워킹 애프터 집 숙소에 목캔디 하나 놔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네. 저희 일단 저희의 약간 조금 네.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릴렉싱하기 위해서 저희의 라이브 영상 아. 한번 보고 아. 오도록 왜요? 그게 아닌데 댓글을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자 아 굉장히 오래 안 읽었군요. 고양이가 지우려고 하는데 우와 대박 류장현님 문제 누가 남겨 손 들고 벌 서요 아까 그거 써니 언니가 네. 그런 거 한가 근데 아까 벌 썼어요? 잠시만요 우선 댓글을 정리하고 네. 요거를 카르마를 보고 와서 한번 댓글을 한번 싹 읽어보는 걸로 하죠 아 좋아요 네. 저희도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럼 잠깐만 목소리 조금만 쉴게요 목 아파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Not cool, I'm not cool, I'm here, it's just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다들 키키키키 뭐가 맞아 키키키키 삼성 스파시 에어컨 스파시 에어컨 욕 좀 그만해요. 삼성이 시멘트를 잘 만들긴 해요. 언니가 제가 들었을 때는 언니가 삼성 스마트를 제대로 발음을 안 해서 스마트 계속 언니 스마트 이랬어. 아~ 그래가지고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네가 그것 때문에 못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네가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언니 아짱이가 이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맞아요. 박현빈님께서 일중이라 챗을 못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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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시고 슈하님께서 집안 모임이 있어서 락캠프 공연을 못 가서 너무 속상했는데 일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도 덕분에 반가웠어요. 신나게 웃었네요. 고마워요. 네. 더 큰 웃음 줬었어야 되는데 오늘 살짝 약간 좀 지뢰가 있었어요. 온점님께서 언니들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 봐요. 라고 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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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댓글 많이 많이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 잠깐! 아 잠깐! 지금은 무슨 시간? 지금은 공연 홍보 시간! 한겸 타임! 자, 한겸 씨가 저희 워킹 애프터의 공연 일정을 빠르고 스피드하고 정확하게 말해 네. 줄 것입니다. 네. 네. 다들 달려끼셨나요? 네. 네.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5월 1일 금요일 홍대 FF에서 저희 공연이 있습니다. 네. 5월 2일 토요일 강릉 러쉬에서 저희만 만날 수 있는 단독 네. 공연이 있고요. 네. 5월 16일 토요일 네. 익산 올드뮤직에서 저희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네. 5월 23일 토요일 홍대 FF 다른 많은 팀들과 함께하는 뉴스곳 와일드 네. 예매폼에서 워킹 앱 투유 예매. 예매 예매.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워킹 앱 투유 예매 예매. 예매는 워킹 앱 투유 앞으로. 네. 야 너 이거 진짜 첨단 기술이다 너 이거. 아 나 힘들었어 진짜. 너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거야. 야, 천천히 다시 설명.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천천히. 5월 1일 금요일 홍대 FF. 언니 일어나봐. 테크놀로지. 아니 한겸이 앉아야지. 아, 나 저 테크놀로지. 언니 그거 이러고 있어. 자, 이러고 있으래. 그다음 5월 2일 토요일 강릉 러쉬. 옆에서 얘기 돼 이거는. 들어봐. 그다음 5월 16일 토요일 익산 올댓뮤직. 아이쿠 눈부셔! 아, 진짜. 5월 23일 토요일 홍대 FF에서 유스건 와일드. 홍대 꺼져! 예! 예매는 워킹 애프터 유 앞으로. 워킹 애프터 유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와 그리고 예매 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 네. 공연에서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겸 씨. 그렇습니다. 공연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겸 씨. 이는 이후로도 저희가 새로운 공연 소식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네.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네. 유튜브 여기저기 업로드 다 할 예정이니까 저희 유튜브 계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 네. 그리고 각종 소셜네트워크 계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네. 저희 정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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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에브리데이. 자 영어로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네.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자, if you enjoyed our live show, please tap the like and subscribe button on YouTube. Yeah. Please check out our newest EP as well as our other music or streaming sites. Yeah. We always try to give you our great show. Donation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enjoy the stream. 숨 좀 쉬고. You are of course under no obligation to do, but anything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Okay. There is a donation and link to our merchandise website located under the description section. Description section. 그다음에 any amount big or small is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for your support. Hope to see you aga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watching Walking After TV. 네, 여러분들 Walking After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네. 후원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유튜브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현재 영상의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저희 계좌번호가 있고요. 여기로 바로 직접적으로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이라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오늘 방송을 보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작은 금액이나 약간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링크 들어가시면은 그쪽에서 저희 머천다이즈도 구매해 주실 수 있고 구매하시면서 저희에게 따로 메시지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취향껏 골라서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네. 댓글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음악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뭐 고맙고 그 고맙고 지난번 공연 못 왔는데 오늘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 봐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 들을 때마다 저희는 너무 힘이 난답니다. 그게 맞아요. 네, 막상 이게 댓글을 다는 사람은 이 댓글 달기가 힘들고 아니면 좀 그게 좀 아 그냥 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어땠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즐거웠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Walking After You였고 오케이 Thank you for watching Walking After You TV 이제 마지막 곡 Fuck You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어? 물러가도록 하겠... 아직 안 한 게 있죠? 선물 아! 이거 그렇군 오늘은 이걸 선물 아. 아. 그렇군 그러면 아니 이거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잖아요 아까. 아 바보 이거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많이 여러분들 이야기와 스토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와 저거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이제 약간 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에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뻑큐 듣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